다 모르는 사이래. 자, 근데 그 와중에 또 뒤에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잠깐만요. 뿔테 안경 끼시고 머리 노란하신 분 저는 손 들었고 저분 텔레비에서 봤어요. 아니, 혹시 안경 한 번만 벗어주시겠어요? 형님 혹시 그 미스터 트롯 예 거기 나왔던 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와. 네, 안녕하세요. 고광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사실 가수 임재범 선배님하고 목소리가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이슈가 됐었거든요. 저희가 혹시 네. 예, 신뢰가 안 된다면 네네. 고의 노래를 네네. 살짝 더 보여줄 수 있으신지. 어찌합니까?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상금을 타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은 나의 목소리를 그냥 전하러 오신 겁니까? 목소리를 전하러 왔죠. 우리 고광민 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네, 최백호 선생님의 네, 낭만에 대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누나들 와 있는데 누나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제가 뒤에 지금 어떡하냐고 지금 한 누나는 난리 났는데 지금. 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스폰서를 들어보려 이제와 새삼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제와 새삼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가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고광민 씨의 낭만에 대하여 과연 점수는요? 90점을 넘을까요? 우와! 점수는 93점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비양에서 고강민님으로 네. 왕의 자리 바뀝니다. 곰부채 전달해 주시죠. 아이고, 이거 진짜 너무 재밌네요.